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룩셈부르크에서 온 스티브인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다른 종류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지방, 저설탕, 그리고 고단백, 크림 같은 디저트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다이어트 하시거나 근육을 키우시는 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디저트예요.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오늘의 중심 재료는요, 음료 치즈입니다. 특히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드실만 해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은 거의 없거든요. 단백질 함량은 12.3%이고 지방률은 0.2%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음료 치즈 몸에 아무리 좋아도 그대로 먹으면 맛이 진짜 역겨워요. 그래서 다른 재료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코코아 가루인데요. 코코아 넣으면 음료 치즈 맛이 초콜릿 맛이 될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코코아는 맛이 아주 쓰잖아요. 그래서 달게 만드는 재료도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설탕이 몸에 안 좋은지 아시죠? 몸을 잘 챙기게 설탕 좀 피해보세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설탕 대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테비아라고 합니다. 이건 인공적인 설탕 대용이 말고 식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루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일반 설탕보다 훨씬 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유 필요해요. 음료 치즈는 약간 진한 편이어서 우유 좀 넣으면 더 묽어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음료 치즈 250g 정도 그릇에 담아 줄게요. 그 다음에 우유, 30g 정도. 그리고 나서 코코아 가루 넣어줍니다. 뭐지? 우연 표시되는데? 저울이 좀 커졌나보네요. 근데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테비아는 자기 간을 맞추게 넣어보세요. 저는 이 정도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재료 넣은 후에 다 섞어야 돼요. 잘 섞이려고 이런 도구를 쓸 거예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먼저 조심스럽게 섞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더 세게 섞어도 돼요. 완성된 디저트를 좀 꾸미게 블루베리 몇 개 뿌릴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맛볼까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초콜릿 맛이 많이 나요. 맛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지방, 저설탕, 고단백 디저트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레시피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 디저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